4, 6 정도? 얘가 4주에 나왔잖아요. 얘가 5는 더. 아유. 뭐요? 1m. 오늘 교포 피싱 투어 다자바 외수질 하러 왔습니다. 진상을 위해서 타이거 급새우. 오, 크다! 오! 오, 오, 씨!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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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와우, 와! 아니, 왜 저 건너뛰어서 그쪽으로 가지? 올라왔다. 채비 보이죠? 야, 씨! 어? 아우! 야, 7자 오바 나왔어. 와, 씨. 제고기도 아닌다, 이거. 놓치면 난리 나는데 이거? 자, 여러분 이거 봐봐. 팔자 안 될려나? 와, 아니 뭐 아침에 시작하시자마자 그냥 한 마리 잡으시네. 아, 제고기는 아니에요. 제고기는 아니고 저 정도는 돼야 민어지. 와, 물고기 사랑해님 어떻게 하시죠? 뭐지? 퉁치? 우럭인가? 우럭 같기도 하고? 어, 우럭이네, 우럭. 오우씨. 어, 우럭이 나오네? 아, 쓰러졌다, 아빠. 나 맞지 않다. 아빠. 어, 괜찮죠? 어, 괜찮아요, 괜찮아. 우럭은 바로 피 빼가지고 바로 저기죠? 오! 아, 고기도 수대로 나오네. 좌우 반전 사용. 오른손 맞아요? 이거? 이것도 떨굴까봐 매겼어. 아이고, 볼락인가 보다. 매겼어. 볼락인가 볼락. 이 형님이 35바 우럭 잡았는데. 아, 가끔 애력도 솎아내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우, 손맛이 당차더라고. 이래 재밌는 거야, 낚시가. 바늘은, 외수질 바늘 18호로 바꾸겠습니다. 눈이 밝다고 해가지고 민어 일어났습니다. 바늘을 칼라가 섞인 그런 바늘을 잘 안 쓴다고 하시는데, 연 하늘색 이런 거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다 색깔이랑 비슷해가지고. 동갈인가? 고생하셨어요. 내리지 마세요. 어? 동갈인가 이거? 호도덕 하는데? 나와요. 어? 전 고기인데? 아, 동갈이 아닌가? 호도덕 했는데? 야, 니가 웬 말이야, 이 녀석아. 눈치 없이. 호도덕? 어쩐지 호도덕 하죠? 다솔 사장님께서 협찬해 주셨는데 가디언 훅이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입질하면 틱! 평소에는 그러니까 실리콘 호스를 끼워 놓으셔가지고 어초 같은데 걸리면 통! 한 번은 이거 때문에 저기 뭐야 밑걸리 한번 도망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항상 빠지는 건 아니고 와이드 갭 훅과 스트레이트 훅 그 차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벌써? 큰일 났네. 두 번째 내리지 마시게요. 두 번 내리면 중간에 그 작업만 걸립니다. 외수질 낚시에서 5초 탈 때는 선장님 말씀을 그대로 좀 따라주셔야 돼. 안 따라주시면 밑걸리면 말 그대로 농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바닥부터 찍고 가면 민폐야, 민폐. 바닥부터 찍고 가는 타입은 철선 스타일.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외수질에서 5초 낚시는 팀전이죠, 팀전. 아우, 호도덕 입질 두 번 받았는데. 아쉽다. 와, 이거 봐. 작은 녀석이 먹었나 봐. 딱 먹었어. 발견했어. 최적의 사이즈. 농어 한 마리 온다, 저한테.
소드님, 시골주님, 달봉님에게 금지어가 있어요. 조항 조가는 금지어. 달봉님 매력으로 손발. 아니 그 저 조항은 당연히 궁금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답변 드립니다. 한빛국장 의원님, 오늘 물때를 보니 한시 이후 터집니다. 지금은 워밍업이죠. 요 톡 하는 게 꼭 한 번씩 있는데 새우가 튀는 것 같은데. 소드님, 처음 선상 처음 할 때 여기저기 잘 잡는 영상만 올린 유튜버들 보고 저도 출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달봉님 진정한 선상의 낚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원래 선상 낚시는 아까 코로레드님이 그러셨어요. 운 9, 기 1이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을 낚고 저는 심심하지 않은 낚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시골지님, 한 마리 잡는 거 보고 이러라고 하네. 제가 나쁜답니다. 제가. 비나 엄청 와라, 저런. 어? 네. 어, 저긴 왔는데. 농어다. 어, 저 깔짝어 아니야? 와, 대물인가, 진짜? 네, 풀어주고 있어요. 형님, 대물이죠, 이거. 오우, 와우! 굿즈 아니야? 오우, 씨! 와, 씨! 와, 씨! 예, 한 방 있어요, 한 방. 아, 씨, 굿즈 나왔어. 와, 미치겠다. 와, 저 손맛 보고 싶다. 성태가 놓친 게 저만 한 건데. 새우 큰 거 쓰세요, 빨리. 뭐, 이 사람아, 뭐, 벌써 새우 큼지막한 거 달았어. 이걸로 잡으면, 당신 때문에 잡은 게 아니야. 내가 큼지막한 거 달았다. 아니지, 딱 적당한 거다. 중간보다 약간 큰 거. 300입니다. 3개예요. 청평이 엄청 더운 날씨일 텐데. 오, 딱돕니다. 농어잖아, 농어. 사자. 와, 씨. 와, 진짜. 아, 저도. 동갈 도토미, 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긴 하는데. 와, 엄청 큰 거는 사자 나왔어. 아, 또 연어사랑한테 또 혼날 텐데, 이거. 남들 잡는 것만 보지 말라고. 야, 그럼 안 나온 걸 어떻게 했냐, 나한테? 낚시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잡으면 뭐 낚시야? 예예. 예. 저도 밥 먹어야죠. 와. 자. 예. 이야. 자. 예, 감사드립니다. 와. 특별 대우 받았어요. 닭고기 더 주셨어. 더구나 날개. 간장 닭. 그리고 냉국. 자, 고시네! 많이 잡게 해주세요! 닭고기 예술이야. 형님 더운데 재밌, 어우, 엄청 재밌지. 나와봐, 일단. 무지 재밌어. 그래, 무지 더운데, 우린 언니 있어. 그늘 있어, 그늘. 맛있어요. 예리하네. 오, 와, 딱돔이 저렇게 파이팅. 와, 여러분, 딱돔 4자면 북발이 6자래요. 네, 북발이고요. 10번으로 갑니다. 10번. 10번 좋아. 아, 바닥이야, 바닥. 저도 못 보네. 유종 형님, 한물 두물 열물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 조수 간만의 차라고 하죠. 달 때문에 생기는 천문조 현상인데, 그랬다가 달이 점점 멀어지면 당기는 힘도 적고, 적게 들어왔으니까 나가는 힘도 적고. 어허, 이거 딱돔인가? 딱이다. 딱이야, 딱. 자, 보시죠. 딱 왔어. 여러분, 돔 챔질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 오. 딱돔. 이게 딱돔이 안 크더라도 이렇게 박는다니까는. 아니요. 민호네? 퉁치.
나 뜰채 여기. 형님 근데 새우 뜰채지. 아니 여기 포인트에서 민 퉁탄 퉁치 퉁치 퉁치가 맛있죠 형님. 와 그래 억울하지 나 같은 꽝조사 뜨자 핑계. 그럼요 형님. 형님 가져가셔. 아니 가져가셔. 여기다 넣어. 형님 퉁칠해도 민어예요. 얘도 불에 있어요 형님. 딱돔이에요? 형님 쿡쿡 박는 건 저기도 비슷해요 형님. 어 광어. 어 출자다. 와 씨. 참나. 광어 출자야. 와우 밖에 날씨 장난 없네요. 뭘까 이거? 아이 에럭 이거 진짜 씨. 장대? 장대 어? 어? 퉁치? 놀래민가? 뭐야 이거 알 수 없는 녀석은. 뭘까요 이거? 와 멋지죠? 와우 뭐 잡을 수가 없어 어쩌시. 먹으려고? 아예 안 먹죠. 형님. 예. 아 감사드립니다 형님. 뇌물 타임. 아 델타. 아. 포인트 왔죠? 아. 델타구라. 네 잘해라. 어닝. 싱싱하죠? 이만하면 색깔도 이쁘고. 그리워하면 언젠가. 아 이놈의 고운 불가 진짜 팍 참질 한번 해가지고 졸리신 형님들 동생들 그냥 눈 번쩍 뜨기 한번 해야 되는데. 원인 아닌 데서 낚시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3만원 다 내면 원님 밑으로 오시니까요. 네, 원님 밖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얼른 들어오세요 그러실 줄 알았더니. 원님 밑으로 세팅을 했어요. 얘기를 한대요. 눈치도 했어야 돼. 다 눈치로 오셨어요 저분들도. 이자를 앞으로도 많이 남았거든요. 원님 이모죠? 호덕하는 거 보니까 저기 있어. 에럭. 어? 아 먹었어. 헤드만 남았네. 예, 저기인 것 같아 형님. 에럭. 여기는 백조기, 비너, 수조기. 좋아요. 그렇죠? 그냥은 안 넘어가시죠? 어. 아 우럭 새끼도 있네요. 예. 허참질 있어야지. 그늘에 있었다면. 아 저는 원래 육수가 많은 녀석이라서. 그래서 냉면도 물냉면을 안 먹어요. 그래서 물냉면을 안 먹지. 제가 육수 더 올릴까봐. 저는 비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딱돔인가? 놀래미인가? 우럭인가? 우럭인가? 형님 이거 놀래미야. 헨젤과 그랬네 님. 와 와 보셨죠? 와 제일 당찬 손맛이었어. 이거를 칠자처럼 이렇게 칠자 오록처럼 그러고 바다로 돌려주고. 이훈님 유캐치 조스. 마음은 항상 상어 잡죠. 어? 조스 한 마리 걸었어요. 오 조스야 이거 딱 보니까 우럭이죠? 이거? 조스만한 우럭이야. 아이씨 놀래민데 이거? 어? 드랙을 너무 풀어서 그런가? 아니 우럭이야 우럭. 예. 아 이건 드롭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농인가?
깔따구야, 깔따구. 아, 너, 뜰채가고, 뜰채. 뜰채, 뜰채, 뜰채. 죄송해요. 나 풀어주고 있어. 맞아, 뜰채. 아니야, 이거 힘 하나도 안 썼었어. 예, 예. 힘 하나도 안 썼었어, 이거. 나 선장님은 돈 날까봐 드랙 많이 풀어놨어요. 이거 놓치면 죽는 거야, 이거. 아니, 뭐 힘 안 쓰다가 이래, 이거? 사이즈 좋다. 마스 바로. 사람들 한번 하고. 아, 좋아요. 형님, 형님, 최대한 한번 하시죠. 이쪽으로 오셔서. 오션투 선장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주 오세요. 오션투 선장님이세요. 자, 와, 저 진짜. 아니, 그것도 몰라. 참말로. 아니, 형님, 저 처음에 진짜 힘 하나도 안 썼어. 예, 맞아요. 하는 지식 깔따구였어. 감사드립니다, 형님. 와, 씨. 여러분. 피싱 투어에서 잡았습니다. 팔자 될 것 같습니다. 썸네일 나오나요? 농어 외수질이야 이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야, 한 칸 했어, 한 칸 했어. 맞다. 아, 저 느낌은 7-4잖아요. 아, 왜 그러죠? 다워서 미친 듯이 힘썼어요, 진짜. 어. 이야, 감사드립니다. 크으. 물 태요? 와, 겨포농어가 이렇게 빵이 좋습니다, 여러분. 농어다운 농어죠, 이게. 아니, 진짜 처음에 우럭 같았어. 그러더니 형님 채비를 같이 걸더니 확 쬐더라고, 갑자기. 믿는 거는 원래 파워풀한데. 아, 이훈님 감사드립니다. 조스 축하. 감사드립니다. 지금 달봉이 제 말대로 듣네. 미터는 그렇고 팔자라고 봤으니까. 고기가 좀 나, 예, 나왔죠. 74 농어 한 마리 건졌습니다. 빵이 해가지고. 마스터라. 어, 김문수 형님 밑에요. 아이고, 전 에러. 오늘 첫 입질이야. 김문수 형님. 오, 야, 커요. 형님 이렇게 박는데? 처음 잡으셨어. 돌래미? 돌래미 오자. 큰일 났네. 방송에 다 잡혔는데. 앵글까지 돌렸어. 문수 형님 집원미. 놀래미, 어우, 장난 아니에요. 사이즈가 크니까. 아름다운 놀래. 랜디까지 다 잡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의심 많으신 분은 한 바퀴만 가고 가셔도 돼요, 저한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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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그만 놈 있어. 조그만 놈. 바늘이 펴지면서 에럭 한 마리 떨려오는 것 같아. 어, 떨려오는 게 아니고 이거 굴을 잡았네. 와, 이거. 자자자자자. 아, 부자보다 1초 저기하려고 그랬는데. 허챔질로. 자,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낚으면서. 자, 오랜 시간 지켜봐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김문수 형님하고 9번 10번 서가지고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낚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션투어 오늘 굉장히 덥긴 했는데 어닝이 있으니까 그렇게 던지는 모르고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74cm. 예. 다음에는 메달로. 예, 그럼요, 형님.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 그거 약속드리고.
오늘은 이만 후딱후딱 방송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왔다. 와, 저도 농어 1m 5cm짜리예요. 와. 사이즈 정확히 비추는 거예요, 이제야? 네. 4다 6 정도? 4다 3 정도 나왔다. 그래서 오는 거. 무시무시하네. 다시는 못 잡았다. 인생곡이죠.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사모님, 고생하셨어요. 예,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